내 몸 운동은 아무런 기구도 없이 진행하는 운동법이기 때문에 웨이트리프팅보다는 비교적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더 큰 가슴과 삼두근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푸시업 변형 동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루틴은 맨몸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가슴 운동, 푸시업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일반적인 푸시업을 기본으로 진행하되 그 푸시업을 조금씩 변형해 가슴과 삼두에 다양한 자극을 주기 위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푸시업 하나만 진행하는 것보다 이 동작들을 같이 활용해주면 더 효과적인 근비대를 일어나기 좋으니 푸시업을 기본으로 진행하되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작들을 응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몰타 푸시업입니다. 몰타 푸시업은 주로 체조선수들이 하는 푸시업을 아주 살짝 변형한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풀 푸시업 자세와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양손은 골반과 일직선이 되며 가능한 멀리 몸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참고로 몰타 푸시업은 몸통과 양손의 위치를 선으로 이으면 몰타 십자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네임인데 몰타 푸시업은 가슴과 삼두근뿐 아니라 이두근도 함께 자극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반동을 쓰지 않고 정자세로 천천히 진행하시길 바라며 만약에 이 운동을 하다가 근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무릎을 꿇고 진행해도 되니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이브 바머 푸시업입니다. 다이브 바머 푸시업은 1970년대 미국 해병대에서 인기가 많았던 푸시업 동작입니다. 다이브 바머 푸시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뱀의기와 거의 같은 동작인데 어깨관절의 안전을 위해 되도록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발을 넓게 벌릴수록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면 두 발을 모으고 진행하시길 바라고 난이도를 낮추고 싶다면 발을 더 넓게 벌리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완전히 초보자라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개코 푸시업입니다. 개코 푸시업은 내 다리를 번갈아 움직이면서 걸어 다니는 도마뱀의 모습과 비슷해서 개코 푸시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개코 푸시업은 가슴과 삼두의 자극뿐 아니라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리와 엉덩이, 허리, 척추 근육 등 전신의 균형을 발달시키기 좋은 운동입니다. 개코 푸시업은 근력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면 재미있는 마무리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좌우를 고르게 발달시키기 위해 반드시 양쪽 모두를 같은 반복 횟수로 실시하는 것을 추천하고 만약에 개코 푸시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개코 푸시업의 하위 운동인 싱글레그 푸시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클로저 푸시업과 와이드 푸시업입니다. 클로저 푸시업과 와이드 푸시업은 팔을 좁게 잡는지 넓게 잡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클로저 푸시업은 팔을 좁게 벌리고 하는 푸시업이고 이 운동은 보통 가슴 안쪽과 삼두에 더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해 진행하는 푸시업입니다. 그리고 와이드 그립 푸시업은 클로저 그립 푸시업과 반대로 두 손을 모으는 대신 어깨 너비의 최대 2배 정도까지 넓게 벌리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와이드 푸시업은 참고로 삼두근과 팔꿈치 관절이 받는 부담을 줄이고 가슴 근육이 어깨 위쪽과 만나는 윗지점에 더 많은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삼두에 더 많은 자극을 주고 싶다면 클로저 푸시업을 진행하고 가슴에 더 많은 자극을 주고 싶다면 와이드 푸시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근력이 부족하다면 무릎을 꿇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잭나이프 푸시업입니다. 잭나이프 푸시업은 상하체가 직각이 되도록 몸을 구부린 후 푸시업을 하는 동작입니다. 참고로 잭나이프 푸시업은 몸이 접이식카를 열어놓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잭나이프 푸시업이라고 부르는데 양손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단단한 테이블 위에 올라가거나 맨바닥에 두 발을 꽂고 몸이 직각을 이룬 후 턱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팔을 구부려야 합니다. 잭나이프 푸시업은 어깨 전면부와 가슴의 상부를 더 많이 자극하는 자세이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플라이오메트릭 푸시업입니다. 플라이오메트릭 푸시업은 클래핑 푸시업이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인 푸시업에 격렬한 동작을 더한 방식입니다. 몸을 고정시킨 후 푸시업 자세로 내려갔다가 상체를 공중에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세게 밀어합니다. 그리고 상체가 공중에 떠있을 때 손뼉을 친 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자세를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3번 혹은 4번까지 손뼉을 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근력과 순발력을 동시에 발달시키기 때문에 가끔 프로그램에 넣어주면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근력이 부족하다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